안녕하세요. 올 여름은 유달리 참 지독하게 더웠는데 여름 진인이라고들 수고가 많았겠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소문을 들으면서 어쨌든 안타까운 마음도 갖게 되고 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수고가 참 많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좀 하루빨리 치유할 것은 치유가 되기도 하고 또 녹일 것은 녹아나기도 하고 또 풀어야 될 것은 풀리기도 하고 또 새롭게 모색해야 될 것은 새롭게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바람을 갖고 멀리서 소문만 듣고 살아오다가 오늘 이렇게 현장에 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주심을 위시로 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품어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덕 법주 스님 돌아가신 광덕 법주 스님의 그런 정신을 잘 계승하고 또 오늘의 현실에서 그것이 뿌리를 탄탄하게 내리기도 하고 또 꽃으로 활짝 피어났으면 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염원들을 이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지나간 옛 일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새로운 감회가 들기도 하고 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주심과 사부대 중에 함께 중심을 잡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 고마운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거슬러 보면 이제 돌아가신 법주 스님이 계실 때부터 제가 여기를 들락거렸어요. 2년이 오래된 거죠. 더 거슬러 가면 이제 제 은사 스님이 송월주 스님이라고 총무원장했던 스님. 그러니까 돌아가신 광덕 법주 스님과는 뭐 도반들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반들 관계고. 저는 그분의 상자이기도 하고 법주 스님이 내걸었던 불광을 주목하면서 사실은 한국 불교 희망을 보기도 하고 나도 저 희망의 불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고 싶은 불교의 길도 그 불광의 빛을 따라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기도 하고 또 법주 스님의 상자들 지금 이제 뭐 지경 스님이네 지환 스님이네 해담 스님이네 등등 다 이게 도반들입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사실은 법주 스님이 계실 때부터 들락거렸고 또 특별한 그런 인연들을 갖고 서로 아주 좋은 마음으로 만나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해서 참 상황이 이상하게 꼬여서 이렇게 꼬인 이후로는 오늘 처음 온 것 같습니다. 꼬인 이후로는 멀리서 소문만 듣고 더러 이제 안타까운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오늘 처음 왔습니다. 사실은 저는 세대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광덕 법주 큰 스님이 제시하고 있는 방향과 길을 향해서 나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세대가 많이 다르잖아요. 세대가. 그래서 내용은 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내용은 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세대가 달라진 세대, 달라진 세대 또는 오늘을 살고 있는 보통 우리들, 이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실제 생활에 상식적으로 실제 생활에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불교, 좀 그런 불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쩌면 우리 이 세대에서는 당신들 방식으로 그런 불교를 하고자 했던 게 이제 불광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됐던 것이죠. 근데 우린 그런 당신들 하신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오늘의 실정에 맞게, 오늘의 우리 수준에 맞게 그렇게 불교를 해보자 하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실상사라고 하는 절인데, 저도 거기서 그런 활동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면서 살고 있고, 오늘 이제 뭔 얘기거리로 좀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붓따로 살자 발언문이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이제 내놨는데, 어쩌면 이 붓따로 살자 발언문도 법주 스님의 언어와는 다른 언어죠. 이거는 법주 스님의 언어와는 다른 언어이지만 언어인데, 내용은 사실은 문제의식은 같은 문제의식입니다. 내용은 언어는 다르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봐도 아마 요 언어가 조금 더 현대 대중들한테 다가가는데 좀 더 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용 같은 내용인데.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제 한국 불교 전통에서 이제 어쩌면 출가하고 오늘날까지 살아온 셈인데, 그 중에서 전통적인 불교 수행으로서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분이 돌아가신 이제 성철 스님, 그리고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불교 또는 바람직한 불교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돌아가신 법주 스님의 불교, 이런 불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살아온 셈이죠. 그런데 그 내용들은 보면 뭐 대단히 훌륭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장점도 많긴 한데, 또 변화된 상황으로 와보면 또 한계들이 있고 조금 더 많은 변화를 필요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는 새롭게 좀 더 채워야 될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으로 만들어진 게 붙들어 살자 발언문인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대승불교 전통에서는 보지 못했던, 요즘에 이제 초기불교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초기불교 경전으로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게 이제 니까야 빨려 경전이고, 이게 어쨌든 우리말로 번역이 되고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도 뭐 다른 실력은 없으니까 번역된 내용으로서 이제 니까야를 이제 읽게 됐는데, 그전에는 뭐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전이 있다는 소리 정도 알 뿐이지 내용은 잘 몰랐던 거죠. 내용은. 그런데 번역된 니까야를 읽어가다 보니까 대승불교 전통에서 보지 못했던 두 개의 내용이 저한테 아주 강렬하게 각인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부처님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는 아닌데, 부처님이 뜻한 바는 그런 거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얘기하고서, 나의 진리는 함께 대화를 나눌 경우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빼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바로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실현된다. 바로 경험된다. 바로 증명된다. 이런 것이 나의 가르침이고 나의 진리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해된다. 바로 실현된다. 바로 경험된다. 바로 증명된다. 경전에 딱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경전 표현은 좀 다르지만 말하고자 하는 뜻한 바 내용은 이런 내용이라는 얘기죠. 지금 제 얘기 못 알아들은 분은 안 계시죠, 여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로 이해된다, 바로 실현된다, 경험된다, 증명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불교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어쩌면 상식을 가진 보통의 사람들이 조금만 주의 기울여서 잘 듣고 되새겨보면 아 그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어지고 또 실제 생활에 적용해보면 그 내용대로 실현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게 불교라는 얘기죠. 저는 이게 대단히 강렬하게 저한테는 너무나 강렬하게 어쨌든 제 뇌리에 각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부처님 당시는 더 그랬을 거라고 보고 있고 요즘도 뭐 크게 달라지진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런 혼돈스러움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뭐 사고방식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 당시에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지배했던 사고방식 또는 오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고방식 뭐 약간 다르긴 하지만 뭐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럼 뭔 내용이냐면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이란 신의 뜻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신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의 뜻대로만 살 수 있지 신의 뜻을 어긋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인간은 정해진 운명이 있기 때문에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어.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사고방식이죠. 그 다음에는 아마 이건 좀 불교적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은 죄 많은 중생이기 때문에 죄업대로 살 수밖에 없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런 사고방식이죠. 이런 사고방식이 만고의 진리인 것처럼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지금도 사실 크게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지긴 했지만 지금도. 그러면 그 내용으로 보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죠? 그 내용으로 보면 전생 죄업 때문에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이러면 죄업이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죄업이. 정해진 팔자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이때는 뭐가요? 팔자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해볼 수 없어. 이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우린 그러니까 내가 뜻한 바와는 관계없이 내 삶을 주인으로 살지를 못하는 게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업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팔자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하느님 뜻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보면 사실은 부처님은 주인으로 살자고 하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들여다보면 우린 종으로 살고 있는 거야. 죄업의 종, 팔자의 종, 또 하느님의 종. 이런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을 때 부처님은 그런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답을 찾아보려고 모든 노력을 했지만 답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출가를 하게 되고
출가를 했다는 얘기는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종교의 길을 찾아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종교가 얘기하고 있는 길을 다 가본 거죠. 그걸 우리는 6년 고행이라고 얘기합니다. 6년 고행. 그 시대에 여기에 답이 있어. 이게 길이야. 그렇게 제시되어진 걸 다 해봤는데 답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것도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속을 버리고 그 시대 종교의 길을 버리고 이제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해볼 수 있는 길. 누군가가 제시해준 지도는 다 써봤어요. 다 써봤는데 답이 없어. 그러니까 백지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지 상태로. 백지 상태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어찌하겠습니까? 내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그래서 내 방식대로 해서 답을 찾습니다. 내 방식대로 해서 답을 찾은 걸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내 방식대로 해서 답을 찾고 답을 찾은 걸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고 깨달음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는가? 당신이 깨달은 내용을 뭔가에게 대화가 잘 될 만한 사람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은 알려주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래저래 살펴보니까 자기가 스승으로 모시고 지도를 받았던 인물 정도면 대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을 찾아보니까 이미 돌아가셔버렸어. 두 분 다.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같이 고행 수행을 했던 친구들 그리고 비난하고 떠났던 친구들 이 사람들이면 그래도 말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오비구를 찾아가죠. 다 아시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오비구를 찾아가서 처음 한 얘기가 뭔 얘기냐. 나는 중도를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문 첫 내용입니다. 법문 첫 내용. 중도를 발견했다. 중도를 깨달았다. 뭐 이렇게 하죠. 그리고 중도의 길을 걸어서 가보니까 연기의 실상이 나타나더라. 이게 부처님 깨달은 내용의 전부예요. 나는 중도를 발견했다.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의 길에서 연기법을 또 깨달았다. 연기법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죠. 이 내용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지금 여기 우리 사고방식으로 가져오면 이런 얘기죠. 살다 보면 인생이 뭐야? 이런 질문 안 생깁니까? 왜 살아야 되는 거야?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한 거야?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또는 그렇게 하다가 또 왜 죽는 거야?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등등등등 이런 물음을 묻게 되잖아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연기의 실상이라는 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이. 하나는 또 하나의 물음이 있으면 또 하나의 물음 우리에게는 누구나가 가질 수밖에 없는 물음이 뭐겠습니까? 또 하나의 물음은 어떻게 해야 돼? 무엇이야? 어떻게 해야 돼? 인생이란 무엇이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괜찮은 삶이 가능한가? 이런 얘기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은 중도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 중도적으로 해야 돼. 인생이 뭐야? 연기적으로 이루어진 존재야. 이게 사실은 부처님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첫 법문 때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 기본인 거예요. 이런 내용. 이 부트라설제 발언문 그런데 한 가지 빠졌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니카야를 읽으면서 강렬하게 제가 뭔가 내 머리에 각인되어진 내용 내용에 대한 게 말씀인데 하나는 함께 대화를 나눌 경우 바로 이해된다. 이게 나의 가르친 것 진리다. 이런 얘기 하나.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할 수밖에 없어. 팔자대로 할 수밖에 없어. 전생 죄업대로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사고방식인데
부처님도 처음엔 그런 줄 알고 답을 찾으러 해봤지만 답이 안 나오니까 다 버려버리고 내 방식대로 해서 이제 찾아낸 답이 중도 연지란 말로 요약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제가 니까야를 읽으면서 다른 대승경전에도 이 표현은 있어요. 대승경전에도 이런 표현은 없지는 않아 있습니다. 다만 해석을 우리가 잘 하고 있지 못한 거죠. 해석을. 암경에도 있기도 하고요. 니까야만 있는 게 아니고 미세야. 이게 뭐냐면 인간은 행위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존재다. 이런 겁니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이루어지는 존재가 인간이다. 행위하는 대로 그 삶이 창조되어지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이다. 이것 좀 다른 얘기죠. 앞에 신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 죄업대로 살 수밖에 없어, 또는 팔자대로 살 수밖에 없어. 이 사고방식하고 본인이 마음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하면 본인 뜻한 바가 그대로 창조되어지는 존재다. 그러니까 내 삶의 창조주는 신의 뜻도 아니고 정해진 팔자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업도 아니고 그럼 누구예요? 본인 자신이다. 내 삶의 창조주는 본인 자신이다. 부처님은 이걸 발견한 겁니다. 행위하는 대로 된다. 이해가 되신가요? 진짜 동의가 되십니까? 진짜 실감이 난가요? 전 이게 희망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알아줘서. 해도 안 된다면 그게 아무리 좋은 내용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희망의 선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허기만 하면 틀림없어. 이거 얼마나 대단한 희망의 선물입니까? 저는 부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봅니다. 네가 맘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하기만 하면 하는 대로 네 삶은 창조되었죠. 지금 이 순간 제가 거짓말하면 아마 우리 주지스님이 나보고 여기 와서 얘기 한번 하라고 한 것은 그래도 도법스님이 괜찮은 스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불렀지 않겠어요? 도없으면 그 사람은 도둑놈이야, 사기꾼이야, 형편없네. 그래도 불렀겠습니까? 당연히 안 그랬겠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도법스님은 훌륭한 스님이라고 그렇게 알고 믿고 공감하고 신뢰하고 지지한다 손 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제가 거짓말하면 뭐예요? 거짓말하면 그냥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욕하면 욕쟁이인 거예요. 도둑질하면 도둑놈인 거예요. 즉각 되지 않습니까? 행위하는 대로. 여기서 행위하는 순간 한 1초도 틈새가 없습니다. 행위하는 즉각 내가 행위하는 대로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좋게 생각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행동하면 즉각 나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부처님이라는 말과 연결시켜보면 어떨까요?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건 누구? 그럼 부처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위하는 대로 만들어주신 존재니까. 행위하는 대로 창조되어지는 존재니까.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게 부처예요. 부처가 다른 사람이 있지 않아요. 이 내용을 가르친 핵심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을 부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게 부처야. 그러면 삶은 편안해져. 그러면 삶은 자유로워져. 그러면 삶은 화목해져. 행복해져. 뭐 이런 얘기죠. 그걸 뭐라고 했을까요? 그걸 우리는 팔정도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할 정도를 생활화하신 분이 부처님인 거예요. 그게 서가모니 부처님. 할 정도를 생활화했기 때문에 부처의 삶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처럼 평화로웠어. 아름다웠어. 그리고 멋있었어. 또는 자유로웠어. 뭐 행복했어. 그게 부처의 삶이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부처님이 그러듯이 지금 여기 나도 하느님의 뜻이 있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사주팔자가 있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전생의 죄가 있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지금 여기에서 팔정도를 생활하면 그게 곧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부처야.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그리고 다 관계없다. 팔정도를 생활하 너무나 단순한 얘기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조금만 진지하게 접근하면 누구나 해볼 만한 매일이고 현실적으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매일. 이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복잡하게 불교를 하고 있고 너무나 먼 길을 돌아오고 그래서 불교하면 질이 가벼워지고 좀 칙칙한 것이 좀 시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자꾸 뭐 질이 덕지덕지 더 붙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제 돌아가신 이제 법주 스님이 들어올렸던 불광이라고 하는 깃발을 바라보면서 성철 스님한테 영향을 받았던 전통적인 이제 선중심의 불교에서는 제가 상당히 좌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해보니 잘 안 돼. 내가 해보니까 10년 넘게 했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좌절도 하고 실망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좌절하고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뭔가 답을 찾게 되는데 그래서 내 방식의 답 찾기를 하면서 살아왔어요. 주로 내 방식의 답 찾기 할 적에는 바로 이제 법주 스님께서 들어올렸던 불광이라고 하는 걸 바라보면서 내 방식의 길 찾기를 했고 그런 과정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니까야를 읽게 됐고 니까에서 지금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 이걸 보면서 아 이것이 대승불교가 됐든 초기불교가 됐든 또는 교학불교가 됐든 선종불교가 됐든 또는 뭐 세계 그 어떤 불교가 됐든 바로 이 내용에 합당하도록 해석되고 설명되고 적용되도록 해야 부처님이 뜻한 불교를 잘 드러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런 관점과 입장을 갖고 그래도 함께 대화할 만한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제 나름대로 잘 종합해서 아주 단순하게 정리한 것이 이 부따라살자 발언문입니다. 저는 모든 불교를 다 종합하고 압축해서 보통의 상식을 가진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게 접근하면 바로 이해되고 또 현실에 실현되기도 하고 경험되기도 하고 증명되기도 하고 이런 불교가 되도록 어떤 형태로든 좀 표현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제 발언문이 붓따로 살자 발언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까 팔정도를 생활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팔정도의 사유방식 또는 이제 대승불교로 보라면 보현행원의 사유방식 또는 반야바라밀행의 사유방식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녹이고 종합해서 아주 단순화시켜서 만들어낸 것이 요 부따살자 발언입니다. 전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문사수 그러지 않습니까? 잘 자주 보고 듣고 음미하고 잘 보고 듣고
그리고 깊이 사유 음미하고 잘 보고 듣고 깊이 사유에 안목하고 그리고 실제 생활화가 되도록 생활에 끊임없이 적용시켜내고 이런 것들이 생활화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뭐 불교의 최고의 불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불교의 기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불교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다. 저는 표현은 달랐지만 법주 스님이 내건 불광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도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는 그런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언문을 어쨌든 이제 얘기 자료를 내놨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읽으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붙이는 것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붓따로 살자 발언문. 신기하고 신기하도다.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보니 사람이 오롯한 붓다이네. 이것도 다 경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다른 팔로 하면 본래 부처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거죠. 안타깝고 안타깝도다. 어리석음과 착각에 빠져 붓다인 사람이 중생 노릇하고 있네. 나는 신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 정해진 팔자대로 살 수밖에 없어. 쌓인 죄업대로 살 수밖에 없어. 이런 사고방식의 문제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심하고 한심하도다. 언제나 분주하고 고달프게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는데 있네. 여기에서 내가 타고 있는 소가 뭐일 것 같습니까?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똑같이 소를 타고 있는데 중생은 소를 탄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인 것이고 부처는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이 차이인 거예요.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가? 모르는 채 살고 있느냐. 이게 부처와 중생 차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걸 여기서는 지금 한심하고 한심하도다. 언제나 분주하고 고달프게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네. 여기서 소는 굳이 우리가 좀 이제 개념으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개념으로 좁혀서 보면 내 몸과 마음이 곧 내가 찾아야 될 소다. 뭐 이렇게 내가 타야 될 소다. 이렇게 보면 내 몸과 마음. 몸과 마음이 없는 분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네? 어떻게 한 분도 안 계실까? 내 몸과 마음이 내가 타고 있는 소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 동의하시죠? 네. 본인의 몸과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몸과 마음이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써먹어야 될 진리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깨달음이란 말은 내 몸과 마음을 잘 안다는 말인 거예요. 잘 안다는 말을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말로 표현해왔습니다. 알아야 제대로 쓰는 게 가능하잖아요. 모르고는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다뤄지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고 있는 소를 굳이 불교적 개념으로 또는 우리 생활 언어로 나타나 있는 개념으로 표현한다면 본인의 몸과 마음이 곧 본인이 타고 있는 소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누구는 알고 살고 누구는 모르고 산다. 모르면 어찌 됩니까? 몸과 마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짓을 다 하게 돼요. 모르면. 알면 어떻게 돼요? 알면 이제는 잘 부리는 거예요. 잘 부린 걸. 밭을 갈 때 밭을 가는 게 필요하면 밭 가는 데 소를 쓰고 짐실을 나르는데 필요하면 짐을 실어 나르고 또 타고 어디 여행을 가고 싶으면 타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소를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그것이 어쩌면 최고의 삶인 거죠. 주인의 삶이기도 하고 자유의 삶이기도 하고 평화의 삶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압축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압축되어 있지만 그런 핵심들을 그런 형태로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런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 이제 마땅히 중생이라는 낡은 믿음을 버리게 하리 갈피 못 잡고 헤매면서 깨어나게 하리. 중생과 부처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실적으로 확인해 보면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가 모르고 사는가 차이다. 그 차이가 클까요 작을까요? 잘 모르겠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왜? 별로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거 꼼꼼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얼른 말만 들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꼼꼼히 사실을 확인해 보면 놀라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소가 꼭 있어야 될 물건인데 내가 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소를 찾아 헤매게 돼 있어요. 선제동자가 온 우주를 찾아서 스승을 찾아 헤매듯이 돌아다니듯이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삶을 언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소 찾아다니느라고. 아마 내가 볼 때는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소 찾아서 헤매는 불교를 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소 찾아서 헤매는 불교를 하게 되니까 현지의 삶을 온전하게 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소를 찾아 헤맬 이유는 없게 되죠. 그렇죠? 아라한을 우리는 더 배울 것이 없는 존재를 아라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더 배울 것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소 찾기 위해서 무슨 공부하고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기다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라한도 자동차 운전하려면 그건 배워야 돼요. 소 찾는 일은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소 찾는 걸 더 배우고 뭐 그런 공부는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되는데 자동차 운전은 절로 되지 않거든요. 자동차 운전은 새로 배워야 가능해요. 아라한도 자동차 운전은 배워야 가능합니다. 아라한도. 아라한이라고 해서 자동차 운전을 배우지 않고도 막 할 수 있는가? 천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짚어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야 부처님 가르침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명료해진다는 얘기죠. 중생이라는 낡은 믿음이라고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거의 다 나는 죄 많은 중생이야, 죄 많은 중생. 이 생각을 거의 공통적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늘 뭐가 잘 안 되면, 아이고, 난 전생의 죄 때문에. 이런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고 있단 말이죠. 부처님은 이거 바로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다 버려라. 다 버려라. 죄의식으로부터만 벗어나도 우리는 좀 짐이 홀가분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행위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존재니까 그런 것에 구애받을 거 없다. 그리고 단호하게 떨쳐내라. 단호하게 벗어던져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행위해봐 한번. 행위하게 하면 틀림없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죠. 내가 전생에 죄가 요만큼도 없고 온통 좋은 복덕만 몽땅 쌓은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내가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도둑질을 했는데도 도둑놈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는 이유가 없어요. 행위하는 대로 즉각 되는 거예요. 행위하는 대로. 행위하는 대로. 그래서 그런 죄의식 아니면 또 미래에 대한 환상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버려야 될 망상들인 거예요. 반야심경으로 말하면 전도 몽상들인 거예요. 이런 것을 다 버려버려라 하는 얘기를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과거 지나갔다 버려버려라. 그거 붙잡고 있지 마라. 미래 아직 오지 않았다. 그것도 놔둬버려라. 그리고 현재를 제대로 봐라. 현재를 온전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삶은 홀가분해진다. 삶은 편안해진다.
삶은 멋있어진다. 이런 얘기죠. 바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압축한 겁니다. 이게. 그리하여 지금 당장 붓다처럼 정신 차린 사람, 평화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 붓다로 살게 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행위하는 대로 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붓다처럼 정신 차리면 뭔 사람이에요? 내가? 정신 차린 사람인 거죠. 그렇죠? 평화롭게 하면 뭔 사람이에요? 평화롭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정의롭게 하면 뭔 사람이에요? 정의롭게 한 사람인 거예요. 행위하는 대로 즉각. 그러면 스스로에게도 유익하지만 누군가를 우리가 관계해서 살잖아요. 아마 상대도 좋게 좋아할 거예요. 상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상대도 좋죠. 그래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도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살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리 이타행 이렇게. 그래서 행위한 대로 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를 진동시킨 붓다의 한 말씀 한 말씀을 간절히 두 손 모아 가슴에 새깁니다. 중생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 한 생명 빠짐없이 평화와 행복의 길로 이끌었던 붓다의 고귀한 삶과 정신을 따라 저희들 또한 지금 여기서 거룩한 붓다로 살겠습니다. 요거는 부처님이 이렇게 알고 이렇게 살아가셨고 그렇게 산 결과 부처의 삶이 완성되어졌다. 고의 부처님 얘기를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알고 이렇게 살아갔고 살아가니까 부처가 되었다. 요 얘기를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은 부처님이 그랬듯이 이런 얘기다. 부처님이 그래서 부처의 삶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서 부처님처럼 살자. 그것이 그 뒷이야기들입니다. 그 뒷이야기. 뭐 뒷이야기는 나 읽으면 뭔 말인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굳이 낭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이렇게 알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멋있는 삶이 됐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요 발언문 내용으로 표현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오롯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네가 생각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네가 행동한 대로 네 삶은 창조되어진다. 그것이 생활화되어지면 그게 부처의 삶이다. 부처의 삶은 뭔 삶인가? 편안한 삶이다. 자유로운 삶이다. 아름다운 삶이다. 멋진 삶이다.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삶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준비한 얘기는 이제 다 했습니다. 바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행위하는 대로 된다고 하는 내용이 중요한 핵심이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십니까? 얘기 들을만 하신가요? 아마 들을 적에는 고개를 끄덕끄덕 그려질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금방 잊어버리죠. 저도 그러더라고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해갖고 뭐가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해도 좋은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끝내겠습니다. 뭘 하는가? 아까 얘기 중에 뭐요? 허기만 하면 틀림없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해보면 그렇지 아니한 것 같아. 들었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여기서는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문 열고 나가면서는 그때 뭘 들었지? 없어져 버려 이런 거죠. 나이 들면 더 그러죠 그런 것들이. 저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비록 내가 그걸 잘 알고 있든 알고 있지 못하든 관계없이 진리는 어떤 것일까? 실제 어떤 것일까? 저는 그걸 어떤 비유를 드냐면 뭐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금 살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살림살이 내용 중에 하나. 그것을 요즘은 별로 잘 안 하긴 하지만 옛날에는 다 콩나물을 길러 먹었잖아요. 콩나물을. 그렇죠? 지금은 다 상품화되어서 이제 그렇게 하지만 콩나물을 길러보면 어떻습니까? 콩나물을 길러 물을 줘요. 그런데 물이 쫙 빠져버리잖아요. 얼른 보면 내 노력이 아무 효과도 없이 그냥 허망하게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며칠 뒤에 보면 그때는 안 보였어요. 그때는 아무 효과가 없는 허망한 짓거리처럼 느꼈는데 며칠 뒤에 보니까
어이 콩나물이 무럭무럭 자라나 있어.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는 공부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적재적소에 맞게 물을 잘 주면 콩나물은 무럭무럭 자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허망해 보이지만 때에 맞춰서 물을 계속 주잖아요. 때에 맞춰서 계속 주기만 하면 그때는 몰랐지만 결과는 보니까 아주 좋은 콩나물이 되어 있더라, 이거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그래서 저는 이제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붙다 살자 발언문을, 붙자로 살자 발언문을 읽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생활에 적용해 보기도 하고 이런 것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생활하도록 하면 그것이 수행의 기본이다. 불교 공부와 수행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 좀 자기 확신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끝 마무리의 말씀으로서 어쨌든 와 보니까 소문 들으면서 안타까워했던 것보다도 더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걸 좀 느끼겠더라고요, 와 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뜻으로 또는 용감한 마음을 내서 이렇게 주심을 중심으로 해서 불광법회를 다시 전성기 이상의 불광법회로 활활 타오르도록 하고자 하는 원력들을 위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큰 용기와 이 탄탄한 원력들이 오래오래 흔들림 없이 잘 지속되어서 법주스님이 어쨌든 염원들이 많은 손상을 입긴 했지만 우리의 그런 원력과 노력으로 그런 손상을 잘 치유해내기도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때보다도 더 크게, 더 환하게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들 정진해 주시면, 정진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정진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